아니 저 산 중에 지금 짜장면이 웬 말이냐고요 지금. 전 믿을 수 없다고요. 야, 할 말이 없네 진짜. 할 말이. 아 진짜 맛있겠다. 자연의 향기를 먹으면 그렇지. 야, 당귀 짜장. 어서 먹어. 맛이 그럴듯해. 정말 새롭네요. 근데 내가 보기엔 뭐든지 잘못 계산했어. 850꼬지에서 먹는 짜장면인데 나와보라 그래. 850꼬지에서 무슨 짜장면 시켜도 노지도 않는데 그잖아요. 큰 소리 내지 마. 귀신 나와. 이제 귀신 삼다니까. 짜장면 뺏어 먹으러 오는 거 아니야? 어, 맞아. 850꼬지에서?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맛. 두 사람 이 순간만큼은 그 무엇도 부럽지 않겠네요. 안 부러워요.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이젠 시간이 흐르는 게 아까워 틈날 때마다 운동을 한다는데요. 어? 이거 저 활 아니에요? 아, 활이요. 왜? 전부 다 저기 구상해서 만든 거예요. 고구려 화살을 재현한 거예요. 아, 고구려 화살이에요 이게? 어, 일종의 그런 거지. 이거를 쏘면은 뭐 멧돼지 같은 거 잡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시도를 안 해봤어. 멧돼지 만나면 무조건 나무 위로 도망가야 돼. 멧돼지 이기는 건 없어. 어, 멧돼지하고는 뭐 안 돼. 이렇게 갖고 쏘거든? 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이 혈이 네. 신장을 자극하는 혈이요. 그러니까 아, 여기가요? 남자들한테 몹시 좋은 혈이라. 어디다 써요 이거를 근데? 저기. 저기에 있는 저 네모난 판이요? 어, 그게 관역이요. 내가 쓰는 아~ 관역인데. 꽤 멀어 보이는데요? 저걸 맞추신단 말이야 지금? 오! 명중이요! 그럼 내가 저기 다섯 대만 더 쏴볼게. 예. 이번에도 명중일까요? 오! 명중! 명중! 아, 그래요? 어. 명중. 하이파이브. 대수롭지 않으신가 봐요, 이게 명중 시키는 게. 그렇지. 맨날 쏘는 활을 뭐 앞에 그 관역 보고. 네. 이렇게. 그렇지. 아, 귀는 데까지 당겨 귀. 아이고, 오! 맞았다. 오! 아유, 그렇게 좋으실까? 선무당이 사람 잡네. 멀쭈. 아, 진짜 명중해 버렸다, 이게 진짜로. 육체도 좋지만은 정신 네. 운동은 이만한 게 없어. 국궁만한 게 없어. 그래요? 요리는 기본, 무술부터 활 쏘기까지. 야, 이거 못하시는 게 없으시네요. 늦은 오후, 산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뭘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 이거 요지 이쪽 그 숲속에 가시가 많아가지고 네. 넝쿨도 쳐주고. 와. 이거 철문점에서 파는 거예요, 이게? 예. 철문점에서 팔어. 내 망태기. 어, 이게 망태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해서 만든 건데 네. 능이 딸 때 능이 부서지지 말라고 만든 거고 여기는 이제 장기간 메고 다니니까 장시간 네. 땀 차지 말라고 가벼워. 스티로폴이라서 이게 가볍네요. 그러니까 능이를 많이 담을 수가 있어. 안 부서지고. 오늘은 망태기 안에 뭘 가득 담아올 수 있을까요? 그보다 산에 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이거 봐요. 하여튼 나무를 살려야 돼, 산에서는. 넝쿨을 꼭 쳐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 정도는 괜찮고 네. 한 나무에 여섯 개 정도 올라가 이런 것이. 그러면 그냥 그에 죽는다니까. 이런 나무 얼마나 좋아. 수십 년 된 나무가 넝쿨 몇 개 때문에 죽다니 말도 안 되고 아깝고 불쌍하고. 이 나무가 나를 내 발을 잡는다고. 아저씨 좀 살려주고 가세요, 저 좀. 그래서 내가 발길이 안 떨어져.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내 할 일을 못해도 꼴딱이 들어가면 한나절 동안도 쳐봤어, 내가. 수백 그루, 수천 그루 그냥 막. 자연인 덕에 나무 한 그루가 또 살았네요. 자, 이제 망태기를 채울 차례. 여기 저기 장례삼 심으는 데 있거든. 네. 내가 어디 심었어도 어디 있는지를 어디다 심었는지 잘 모르겠네. 산에 오면 늘 보물찾기를 한다는 자연인.
저기 있네, 저기죠. 어디요? 저기, 저기, 왜 저기 있어. 아, 이거 못 찾으면 어쩌나 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었네요. 이게 지금 6년 전에 심은 거라. 어, 몇 년이요? 6년. 6년이요? 어. 6년근. 어, 이건 정말로. 아, 이 미존밥이. 와. 삶의 모양새. 이 산삼의 모양새가 버금가잖아요. 저도 한 개 한번 맡아볼까요? 어. 이거 냄새만 맡을 게 아니야. 이건 입에다 넣지 그려. 에이. 왜? 아니, 귀한 걸 어떻게. 아니, 귀하고 귀하다니. 귀하기는 하지. 먼 데서 오고 그랬으니까 넣어, 입에다 넣어버려. 입에, 제 입에 넣어도 되나요? 어, 그럼, 그럼. 감사합니다. 어, 그래, 어서 먹어봐. 가장이 먹는 것은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야. 가족을 위해서 먹는 거지. 야. 이 삼이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져. 면역력이요? 어, 그리고 심장 나쁜 사람한테는 아주 특효약이에요. 특효약이요. 아, 흐뭇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좋은가? 네. 어디 삼뿐일까요? 좋은 게 또 있답니다. 당귀, 당귀. 당귀밭 찾았어. 어디요? 당귀밭. 여기, 여기. 이야. 당귀. 이렇게 많은 당귀는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 산당귀. 새순 좋은 거 올라오네. 이건 당귀는 보약에 안 들어가는 보약 없어. 좋다고 하니 맛부터 보는 윤택 씨. 오, 맛있는가? 아, 좀 쓴데요? 야, 본래 그건 먹는 게 아니야. 네? 빳빳한 건 먹는 게 아니고 식용 못하고 봐봐요. 이게 연한 것만 주로 식용한다고. 아, 진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자연인도 처음엔 쓴맛을 많이 봤지만 이젠 척척 새순만 골라봤는데요. 내가 오늘 저녁 요리 맛있는 요리 해줄 테니까. 당귀 비빔밥 이런 거? 말고 당귀 거식 해줄 테니까 기대해. 거식이요? 어쩐지 하산길이 더 설렙니다. 시간이 갈수록 궁금해지는 당귀 거시기. 궁금증을 해결하기 전 물을 날라야 하는데요. 자연인이 직접 만든 우물입니다. 제가 수맥 탐사를 탐침봉을 가지고 찾았는데 그게 저는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찾아냈어요. 꼭 필요했기에 오아시스 같았던 곳. 지게 지는 건 일도 아니라는데요. 그걸 좀 씻고 있어요. 네. 그 당귀를 뭐 하시려고 쓰지? 뭐 곧 답을 알려주시겠죠. 씻었어? 네. 오. 네. 면이랑 이제 볶아야지. 삶고 볶고. 예? 네? 뭐를요? 당귀 짜장을 내가 해주려고 그러니까. 아, 짜장이요? 당귀 짜장. 난 가끔 해 먹는 거야 이게. 아, 당귀로 뭐 나물 생거 먹는 게 아니라 짜장을 한다고요? 짜장도 해도 괜찮아 향이. 아, 그래요? 예상치 못한 메뉴입니다. 야, 역시 주방장님이시네요. 늘 혼자 먹다 오늘은 둘이니 양을 넉넉히 하는데요. 본래는 네. 1인분이 네. 이 정도야, 1인분이. 네. 저는 1인분 갖고 모자르면. 그래, 그럴 것 같아. 저는 많이 있어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저는 꽃배기. 아저씨, 꽃배기 드세요. 1인분, 2인분. 이 식용유를 쳐줘야 돼. 식용유를 왜 넣어요? 이게 굉장히 면이 단단해져. 아, 요령이 바로 그거라. 이야, 당귀 넣고. 당귀는 네. 전분을 풀기 직전에 넣어야지 좀 아삭하고 네. 어, 괜찮아. 어, 이제 면사리를 네. 아무렇게나 덥석 넣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어? 잡아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기 좋은 떡이 아, 맛이 좋지. 그렇죠. 우리 동생은 네. 2인분을 먹는다니까. 와우. 원래 미운 동생은 더 주는 거거든. 자작하게 끓은 짜장 소스를 아낌없이 얹기만 하면 끝. 아니 저 산 중에 지금 짜장면이 몇 마리냐고요 지금. 전 믿을 수 없다고요. 야, 할 말이 없네 진짜. 할 말이. 아, 진짜 맛있겠다. 자연의 향기를 먹으면 그렇지. 야, 당귀 짜장. 어서 먹소. 네.
맞아, 그럴듯해. 정말 새롭네요. 근데 내가 보기엔 뭐든지 잘 먹게 생겼어. 850 꼬지에서 먹는 짜장면인데 나오보라 그래. 이거 850 꼬지에서 무슨 짜장면 시켜도 놓지도 않는데. 그잖아요. 큰 소리 내지 마. 귀신 나와. 이제 귀신 산다니까. 짜장면 뺏어 먹으러 오는 거 아니야? 어, 맞아. 850 꼬지에서?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맛. 두 사람 이 순간만큼은 그 무엇도 부럽지 않겠네요. 안 부러워요. 풍족한 산중 생활. 다만 혼자인 게 걸립니다. 산속 깊고 높고. 근데 왜 혼자 계시면은 외롭질 않으세요? 어, 외롭지는 않아. 자연 속에서 내 생을 내가 찾았으니까. 아. 나는 내 생을 정말 내가 찾았어. 이게 내가 도시에서 살았으면 그 나무 가슴에 못 박는 소리하고 나무 상체에 소금 뿌리는 짓이나 짓을 서슴지 않았을 거예요. 나도 지금. 그 가운데 서성거리고 싶지 않더라고. 머물고 싶지 않고. 내 생을 찾았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라 말이죠? 그렇지. 나는 여기서 정말 행복한데 나만 행복하지. 가족들은 안 행복하고. 나는 대단히 잘 먹거리 왔을 가정을. 우물 속에다 머리를 거꾸로 밀어넣고 싶다고.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 많으세요? 한없이 미안할 뿐이지, 한없이. 하, 이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 큰 응어리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리는 응어리가 피멍이 두 개 크게 뭉쳐있지. 그가 그리움을 달래는 방법인데요. 되돌릴 수만 있다면 가족과 함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게 그의 마음이랍니다. 아침이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로 하루를 여는데요. 그럼 여기 계세요? 어. 이게 전축 아니에요, 옛날 거? 어. 내가 이걸 참 어렵게 구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 박남정. 언제 거예요? 사랑의 불시차. 이거 좋아하세요? 어. 신기한 딱, 판들이 많아. 딱 봤는데 신해철. 어릴 적 꽃미남인데요, 이거. 이 전기 들고 제일 좋았던 게 내가 그 저기 좋아하는 음악 들을 수 있는 거. 아. 그거였어. 그 여기서는 음악을 크게 틀어도 네. 누가 뭐 나밖에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아. 어, 그러네요. 어, 그리고 음악 틀어놓고 내가 나비춤 춘다고 혼자. 무슨 춤이요? 나비춤이라고 내가 나비. 나 혼자 추는 춤이 있어. 어디 가세요? 춤추러. 춤추러? 춤출 거야?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래요. 조금만. 아 진짜 뭐 누가 방해되는 사람도 없고 아. 좋네요. 아이 신나게 한바탕 추시는 줄 알았는데 춤 추시는 거 맞죠? 이게 남의 춤이야. 내가 개발한 손을 두어 번 한 다음에 두어 번 한 다음에 옆에다 찍어 남의 춤을 이렇게 따라가면 돼. 이게 약간 어. 직접 개발하셨다고 해서 어, 되게 독특한 걸 줄 알았는데 독특하잖아 이게. 밭에서 일하다가 나비가 자유로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생각해냈답니다. 나는 이 나비춤 출 때가 제일 행복해. 피곤할 때도 좀 피로가 풀리는 것 같고 머리 아픈 것도 좀 잊어버리고. 춤이 어떤들 그게 중요할까요? 그저 음악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이 시간이 좋은걸요. 아침 운동 좋은데요? 한 가지 더 있어. 또 있어요? 어. 아침 운동할 때 쓰는 도리깨. 자연인이 쌀이 나무로 만든 도리깨라는데요. 깨 터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로 깨 털면 깨져 버리지. 중국 영화에서 나오는 뭐 그런 건가요? 아 이것은
신라 때부터 쓰던 거래요. 기병이 네. 적의 보병을 해치고 들어가서. 아니 그럼 이건 무기인가요? 일종의 무기인데 여기 지금은 기병이고 보병이고 없으니까 그냥 운동으로 좋더라고 이게. 조리개가 어떻게 운동기구가 되는지 보여주시겠답니다. 빗나가지 않고 나무 기둥을 정확히 때리는 게 관건. 들어가고. 들어가고. 여기 한번 만져봐봐. 어디요? 어디? 눌러봐봐. 우와. 이거 도리깨, 도리깨 덕택이라 이게. 어차, 치고. 쓰게 차지. 뭐 호흡 조절이나 이런 것도 되고 근육 다리. 기르고 이런 데는 좋다니까. 머리, 머리. 쉬워 보이지만 운동량이 만만치 않다는데요. 와, 와 이 팔 힘이 장난 아니네요. 그렇지. 아침 운동했으니까 뭐 저기 식사하자고 이제. 아, 예. 금방 배고파지네요. 그래요, 그래요. 내가 식사 좀 좀 할게. 예. 자연인 만나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처럼 활쏘기하고 도리깨 운동은 처음이에요. 신장에 좋고 근육을 키우기 좋은 운동이라고 하시지만 과거의 여러 가지 아픈 사연들을 이겨내기 위한 형님만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